우리 사이에 미안하단 말은 필요 없어요. 왔어, 백부인. 기다리고 있었어. 선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니, 내가 뭐 잘못했어? 이제 백부인 맞잖아. 빨리 이 호칭에 익숙해져야지. 맞아요.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쓰기엔 부족해요. 임태호는 이혼하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의 내연녀 염다경은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사건 발생 후 임태호는 염다경에게 소비 습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사람의 성격과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겁니다.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진 그저 추측일 뿐이에요. 그가 현금을 숨겼다는 증거를 꼭 찾아야 해요. 그리고 현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도요. 무슨 일이야? 왜 둘 다 인상을 잔뜩 쓰고 있어? 뭐야, 간단하네. 임태호의 내연녀 염다경은 허영심이 강해서 돈을 물쓰듯 쓴다고 했어. 그런 사람이 사건 이후로 소비를 줄였지.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금쯤 한계에 다다랐을 거야. 임태호가 돈을 쓰도록 염다경을 유도하라는 거죠? 방금 그 방법도 논의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임태우가 미리 염다경에게 당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힐만한 방법을 찾아야지. 여자의 질투심이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그만 그만. 내가 몇 번 말했어. 좀 더 자연스럽게 하라고. 지금처럼 하면 가짜 커플이라는 걸 6살짜리 애도 알겠어. 이런 거에 염다경이 잘도 속겠다. 백부인, 백은우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손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틀렸어. 팔짱을 끼고 백은우한테 딱 달라붙어야지. 저만치 떨어져서 옷자락만 잡을 게 아니라. 그리고 백은우, 넌 손을 어디에 둘 건데? 그녀의 손을 잡아야겠죠. 틀렸어. 그녀가 아니라 내가 알려준 애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커피 좀 내려올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랑 백은우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아? 맞아. 재밌어서도 아니고 너희를 놀리고 싶어서도 아니야. 일이니까 하는 거지. 전에 네가 그랬잖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서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리 민망한 방법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금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좋아, 잘 생각했어. 백은우는 연기력이 안 돼서 너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걔도 몰입할 수 있어. 자, 다시 시작하자고.
아니야. 봄에 신상을 많이 사서 가을 신상은 좀 참아야겠어. 어머, 내 것만 보지 말고 네 것도 한번 봐봐. 이 목걸이 너무 예쁘다. 정말 잘 어울리네. 한번 차봐, 자기야. 설마 내가 잊었겠어? 자기에게 골라준 건 다 기억하지. 근데 전에 사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채워줄게. 진짜 예뻐. 아, 화이트 진주가 예쁘긴 하네. 아, 맞다. 이 컬렉션 진주 체인색이 여러 가지야. 맞아요. 골드, 화이트 핑크, 실버, 실버 핑크도 있는데 다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그럼 다 사면 되지. 다 잘 어울리잖아. 이 목걸이랑 세트로 나온 귀걸이도 있나요? 남편 진짜 잘해준다. 지금 산 것만 다 합쳐도 2천만 원은 되겠어. 돈은 그렇다 치고 너한테 완전 잘해주시는데? 다 똑같고 색만 다른데도 네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바로 사주시잖아. 진짜 행복하겠다.
염다경을 자극해서 임태우가 돈을 쓰도록 하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제가 언제 당신더러 책임지래요? 굳이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 말은 이 중에 당신 오늘 친구랑 쇼핑하는데 그 친구 남편은 친구한테 억단위를 사주더라.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데? 오늘 받은 것도 하나도 못 사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냐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너 진짜 행복하겠다. 아, 돈 잘 써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뭐 돈 밝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쇼핑하는 동안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고민도 안 하고 사주는 모습이 널 엄청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아니야? 맞아.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인터넷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수록 돈을 더 쓴다고 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도 그만큼 해줘야지. 잘 됐네요. 그걸 전부 환불하려고요? 그럼 뭐
그중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요. 그날 업무차 나갔던 거라 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그냥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그럼 환불할 때 같이 가요. 혼자 들려면 힘들 거예요. 제멋대로 많이 사기도 했고요. 저한테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아내분과 물건 사러 오셨나봐요.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보석 팔찌예요. 네? 환불하시겠다고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시면 다른 상품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들긴 하지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전부 다 환불해드리면 될까요? 이 실버핑크 진주 귀걸이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 이게 마지막 한 점이거든요. 이건 머리카락이 걸리진 않겠네요. 그럼 이건 빼주세요. 시간이 늦었네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네, 선배. 둘이 같이 있어? 지금 어디야? 쇼핑몰에서 방금 막 헤어졌는데 무슨 일이에요? 임태우는 체포됐는데 염다경이 너희한테 복수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도망쳤어. 뭐라고요? 어디에요? 지금 바로 위치 보내줘요.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요. 제가 그리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 주변 조심해요. 왜? 친구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뭐? 난 널 친구로 대했는데 넌 날 이용했어. 그런데 뭘 어쩌려는 거냐고? 그건 그렇고 네 자기는? 긴장할 거 없어. 그냥 작은 실험 좀 해보려는 것뿐이니까. 염대경 씨, 당신을 이용해 임태우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복수하고 싶은 거라면 엄한 사람은 건들지 말죠. 의로운 날이 납셨네. 그래서 정보 얻으려고 친구 행세까지 해놓고도 당당하다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해? 정의를 대변하는 건 법밖에 없습니다. 우린 법을 지킬 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관심 없어. 걱정 마. 너희를 탓하진 않아. 결국 내가 가진 욕심과 질투에 넘어간 거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표정을 보니 뭔지 알아챘나 보네. 맞아, 황산이야. 그때 날 속이려고 애정행각까지 부린 사람들이 정작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어떨지 보자고.
전 괜찮아요. 무리예요. 걱정 많아요. 걱정 많아요. 무리라고? 어떻게? 황산을 구매할 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염다경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매자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판매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물이 가득 찬 병을 염다경에게 팔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 천만 다행이죠. 같이 서로 가셔서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엄반장님, 잠시만요. 슈트가 다 젖진 않았어요. 바람이 차니 이거라도 걸쳐요. 진정되면 그때 진술하러 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다 변명일 뿐이죠.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선 안 돼요. 남자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외모와 실력은 별개잖아요. 절 좀 더 믿어봐요. 울지 말고요. 그럼 그냥 울어요. 옆에 있어줄게요.
저 그럼 부탁해요.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조금 따가웠던 것뿐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요. 왜요? 괜찮으니까 붙여줘요. 그럼 부탁할게요. 걱정 말아요. 다 잘 지킬게요. 또 이러네. 저희는 파트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 넣어둬요. 잠깐만요. 업무 중에 생긴 사고였잖아요. 이건 보상이라고 생각해줘요. 이건 제가 대표님과 상의해서 주는 거니까 거절 말고 받아요. 오늘도 백은우 상처 치료해주러 온 거야? 어때?
다행이네. 저기 저번 일은 아, 이거! 아, 나 좀 봐. 아, 이걸 깜빡했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아무튼 백변이 신중히 나랑 고른 보람이 있어. 그래! 그럼 먼저 가서 일 봐. 난 백변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선배, 무슨 일이에요? 별일은 아니고 내가 언제 너랑 귀걸이를 선물하자 했는지 싶어서. 그리고 업무 때문이라면서 회사 비용 청구서에 목걸이는 안 보이던데? 준비성 하나는 철저한 백 변호사님이 왜 청구서 쓰는 걸 잊었을까? 내가 써줘? 다 아시면서 아, 그만하세요. 둘 다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야. 난 괜찮으니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선배 아이디어이긴 해도 하겠다고 한 건 저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임태우가 은닉한 돈을 추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걜 지켜준 걸 말하는 거야? 둘 다요. 그나저나 너 살짝 긁힌 것만으로도 엄청 걱정하는 것 같던데. 진짜 흉터 남으면 너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선배.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 볼 생각은 없어? 없어요. 확실해? 진심이야? 일은 다 끝내셨어요? 선배가 맡은 그 글로벌 기업 분쟁 사건. 또 그런다. 그놈의 일. 어휴, 간다 가. 우리 사이에 미안하단 말은 필요 없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좀 전에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악몽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복당하는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전화한 거였군요.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요? 걱정 말아요. 다음부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제대로 준비할게요. 다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니 무서워 말아요. 저 말인가요? 전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한 걸음을 물러나면 평생 물러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리기보단 제 생각대로 일을 해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일은 저와 같이 하고 싶다고요?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주제넘은 행동이죠? 저와 같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몽을 꾸면 저한테 바로 전화요. 괜찮아요. 같이 책임지고 싶다면서요. 그럼 당신의 스트레스도 함께 나눠야죠. 네, 그럼 잘 쉬고 좋은 꿈 꿔요.